네, 안녕하세요. 시온오빠입니다. 오늘 개봉할 제품은 삼성 기어 2 클래식 플래티넘 모델입니다. 요즘 기어 S3가 11월 4일 날 예약 판매로 출시가 되었죠. 그런데 가격이 39만 9천 원인가요? 지금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, LT 3G 유심을 꽂아서 할수 있는 부분은 46만 원 이렇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느닷없이 왜 기어 S2 클래식을 개봉기를 올리느냐? 뭐 싸게 샀습니다. 싸게 사고 굳이 S3로 넘어가서 비싼 돈 주고 스마트워치를 체험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삼성 기어 S2 클래식을 한번 오늘 개봉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새로운 제품은 항상 조심스럽게 개봉을 해야 되겠죠. 이것도 역시나 정품실이 있네요. 자, 정품실을 또 조심스럽게 한번 더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깔끔하네요. 뭐. 네. 일단은 이 제품을 한번 손목에 한번 차봐야 되겠죠? 어떤 느낌이 나는지. 제가 손목이 좀 두꺼운 편이라서 이전에 기어 P2를 사용할 때도 라지 사이즈를 사용했었거든요. 뭐, 괜찮습니다. 기어 S3는 기어 S2보다 사이즈가 더, 이 부분이 더 넓어졌다고 그러는데, 기어 S2도 사이즈가 뭐 무난하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안에 구성품은 뭐가 있을까요? 어떻게 열지? 아, 네. 이 부분을 이렇게 뚜껑을 열면 되나요? 네. 아, 이렇게 열면 뚜껑이 안에서, 아, 네. 여분의 시계줄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충전기 이렇게 나왔네요. 뭐 구성품은 전체적으로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구성품이 있습니다. 자, 오늘 역시 이것도 개봉기고요. 기어 S2 클래식 플래티넘 모델을 한번 사용해보고 저도 한번 사용기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오나바였습니다.